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오늘 그 28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 독서에서 레코멘드하는 화제의 인문학 도서 두 번째 산을 살펴볼 건데요. 데이비드 브룩스가 저술 했고 이경식이 번역해서 지난 20년 9월에 부키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의 시기는 찾아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인생은 부조리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에 맞닥뜨리면 과도하게 움츠러들죠. 이들은 겁에 질려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슬픔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용기를 내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통을 자기 발견과 성장의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고통의 시기를 겪으며 인생의 태도를 다시 정립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고통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익히려면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제 우리가 개인의 행복, 독립성, 자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가치를 넘어 도덕적 기쁨, 상호 의존성, 관계성을 회복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60년간의 앞의 가치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결과 공동체는 해체되고 개인들 사이의 결속은 끊어지며 외로움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훨씬 더 큰 차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화적 패러다임의 무게중심이 개인주의라는 첫 번째 산에서 관계주의라는 두 번째 산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제3형식 구조에서 보다 복잡한 문장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vertisers, 의의로 지금 주어가 명사 하나로 된 아주 간단한 구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Change, 바꾼다. People's thinking 해서 소유격이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있는 thinking을 꾸며주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름으로써 이제 people's thinking이 명사 구로 change의 목적어가 되는 해서 이제 메인 절이 아주 간단하게 구성된 3형식 구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있는 부사 구들이 이제 문제죠. by 전치사 다음에 using이라고 하는 명사를 놓음으로써 이제 전명구가 되고 by 다음에 using 구에 의한 명사구에 의한 전명구가 바로 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by using 그러니까 사용함으로써라고 이제 되겠죠. 그럼 유즈가 원래 동사니까 얘를 V로 본다라고 하면 랭귀지가 명사로 이제 유즈의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라고 하는 이제 부사가 되는데 이 언어를 다시 이 형용사 절이 뒤에서 앞에 있는 랭귀지를 꾸며주는 이런 이제 구조를 보다 복잡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위치가 주어 역할을 함으로써 바로 그 서술어가 들어오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appears 그러니까 강조함으로써 또 그 제시함으로써 뭐에 to emotions 감정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to라고 하는 전치사의 emotion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명사를 합쳐서 전명구가 되면서 이 전치사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랭귀지를 사용하는데 이 랭귀지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호소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감정에, 사람의 감정에, 이 advertise의
그 문구를 듣는 사람의 감정의 호소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개의 이 어휘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아이 컨택트 10번, 10과에서 그리고 12과는 아이블링크 4과에서 복습 및 테스트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nd Moses가 was wrath, 격노했습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With the officers of the host, 그 군대의 장관들, with the captains of a thousand, 천부장들, and captains of a hundred, 백부장들에 대해서. 이들이 누구냐? 이 군대 장관, 천부장, 백부장들이 누구냐면, which came, 돌아온, from the battle, 그 전투에서, 돌아온 미디안과의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돌아온 그 장교들에 대해서. And Moses 그러면서 모세스가 said 말을 했습니다. Unto them 누구에게? 그 지휘자들에게 have 완료형이죠. 뭐뭐 했느냐? 예, 너희는 unsaved 살려두었느냐? All the women, 그 모든 여자들로 하여금 alive, 뭐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두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자들을 좀 살린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시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Behold, 봐라. 아, 디즈 이들이 이 이들이 누구예요? 살려준 여자들이죠. 카우즈도 초래할 것이다. 더 치드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through the counsel of 발람 그 발람의 그 책략을 통하여 그리고 요거는 지금 껴든 문장이에요. 삽입부고 이 카우즈드가 이 children of Israel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이 to commit, 범죄하게, 이게 이제 옷이죠. 예, 범죄하게 하는 일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commit를 V라고 볼 때, trespass가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범죄함을 against the Lord, 그 여호와를 대적해서 in the matter of the peul, 이 peul의 방법으로 이 페올이 누구예요? 페올의 아들이 이 발람이죠. 어디 갔죠? 예, 이 발람이죠. 예. And their 유두보사니까 생략하고요. Was 있었습니다. 뭐가? Plague 역병이 이게 주어죠. Among the congregation of the Lord 여호와의 회중 사이에 왜? 그 여자들을 살려는 거로 인해서 이제 지금 역병이 돌았다는 거죠. Now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kill 죽여라. Every male 모든 남자들을 among the little ones 그 어린애들 중에서도 남자들은 일단 다 죽여라. 그리고 kill 죽여라. Every woman 모든 그 여자들을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면 had known 알게 알은 이 that가 사실 후죠. 이게 이제 주어 역할을 하면서 누구를 알았죠? 예, 남자를 알아서 어떻게 남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By lying with him 그와 함께 동침함으로써 남자를 알게 된 그 여자들은 그러니까 처녀가 아닌 여자들은 모두 죽이라는 거죠. 예. But, 그러나, all the women children, 그 women children 중에서,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냐? have not known, 알지 못하는
여기 that가 역시 who하고 같은 거죠. A man, 남자를, by lying with him, 그와 함께 동침함으로써 알지 못한 그런 어린 여자들은 keep alive, 살려 두어라, for yourselves, 너희를 위해서. 이 keep은 이 형식 그 전용동사로, 비동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해서 be alive 하니까 살려두다, 살려둔 채로 두다, 있게 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nd do, 해라, 예, 너희는 do abide 해서 do가 지금 강조 조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살려 둬라 또는 살게 하라 이런 거죠. 그 머물러라 이런 의미로 without the camp 어디에 이 without이 뭐뭐 밖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 바깥에 abide 머물러 이게 쓰죠. 머물러 있어라 얼마 동안 7 days 7일 동안 whosoever 누구든지 이게 실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Had cured 죽인 any person 어떤 사람인가를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군인들이 사람 죽이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리고 whosoever 누구든지 had touched 그 건드린 접촉한이죠. any slain 시체에 접촉된 사람들은 이게 이제 주어죠. 전체가 여기서부터 이 슬레인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가 되겠고 purify 정결케 해라 both yourselves and your captives 너와 너희 포로들을 on the third day 셋째 날 그리고 on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정결케 해라 and purify 역시 정결케 하라 all your raiment 너희 모든 의복들을 all that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어떤 that이 뭐냐면 is made 만들어진 of skins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all work of goat's hair 염소 털로 만들어진 이 워크가 짜다 그런 뜻이죠. 예, 그 직조 한 그러한 옷들 그리고 all things made of wood 나무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뭘 하라? purify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그러자 엘리자르 the priest 대제사 제사장 엘리자르가 said 말했습니다. On the mean of war,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which when 갔던 to the battle, 그 전쟁에 그 나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this 이것이 이게 주어죠. Is the ordinance 그 명령이다. of the law, 그 법이 얘기하는 규례, 즉 명령이고, 이게 누가 만든 명령이냐면, the Lord 여호와께서 commanded 명령하신 누구에게 모세스에게 명령하신 그 바로 그 법에 의한 ordinance 규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올리 여기서 올리는 뭐 오직 이렇게 보다는 이런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gold 금, silver 은, brass 동, iron 철, tin 주석, the lead 납 이렇게 이제 쇠붙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쇠붙이들에 대해서는 everything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 may abide 여기서 abide는 살아남다 그런 뜻이죠. 예, 살아남는 the fire 불에 그러니까 내열성인 모든 것들
리조 이것들을 예 너희는 share make 뭐뭐 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이 그것을이 요거죠. 지금 같은 거죠. 예, go through the fire 불 속을 통과하게 이게 이제 명사로 지금 쓰인 거죠. 그러니까 불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써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And it 그것이 shall be clean 정결하게 되게 해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그것이 shall be purified 정결하게 될 것인데 with the water 그 물로서 지금 이 금속에 대해서는 불을 통과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물을 통과함으로써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Of separation 그러니까 다른 것들 이 금속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들 그리고 오 모든 것들이 어떤 모든 것이요? Avoid not the fire 그 불을 견디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고 예 너희는 share make 어떻게 하게 해라 아이 오를 요 고가 OC가 되죠 통과하게 go through the water 물을 통과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견디는 것은 불을 통과하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을 통과하게 해라.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기독교로 넘어가면서 이제 침례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라고 번역을 하죠. 그 침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식하고 이게 지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일단 그건 참고로 하시고. 예, 너희는 share wash 빨래하도록 해라. Your clothes 너희 이 옷을 on a seventh day 7일째 되는 날에 그리고 예, 너희는 share be clean 그렇게 함으로써 정결케 될 것이다. And afterward 그렇게 한 뒤에 예, 너희는 share come 들어올 수 있다. into the camp, 진영 안으로. And the Lord, 이어서 여호와께서 speak, 말씀하셨습니다. unto Moses, 모세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take, 취해라, the some of the prey, 그 포로들, 어떤 포로들이죠? was taken, 잡혀온 그 포로들이 일부를 취해라. a force of man and of beast, 사람이든, 가축이든, 도, 너, and 엘리자르, 그 제사, the priest 제사장이죠. 그리고 the chief, fathers of the congregation, 이 회중의 두목 되는, 각 지파의 두목되는 사람들은 이라는 얘기죠. And 그게 이제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그게 사실상 주어예요. 그리고 divide 나누어라 the prey 그 포로들 여기서는 포로는 꼭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노획물을 다 포함한 거죠. into two parts 두 부류로 나눠라. 그러니까 2등분 하라는 거죠. between them, 그들을, that, 이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눠지냐면, took, 참여했던 the war, 전쟁에, upon them, 그들 스스로가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went out, 나갔던 투 베르 전쟁에 나갔던 그 부류가 하나가 있고 and between all the congregation 그 나머지 회중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 하나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백성 하나 이렇게 12,000명하고 나머지 58만 8,000명을 이제 나누라는 거죠. 60만이라고 할 때 and levy 이제 징수하라는 거예요. a tribe 곡물로 unto the Lord 여호와께 of the mean of war 그 전쟁에 나갔었던 사람 which went out to battle 그 전투에 참여했었던 그 바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징수하냐면은 one soul 한 사람당 500 500분의 1 한 사람당이 아니고 1 1에 해당되는 거죠. 500분의 1 both of the persons and of the beeves 사람 소 에치스 나귀 of the sheep 양 이런 여기서 사람은 아마도 이제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런 가축들에 대한 전체 노획물 중에 500분의 1. 이 500분의 1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죠? 전쟁에 참여했었던. 지금 노획물을 둘로 나눴는데, 그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한테 그 반을 지금 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500분의 1을 취하라는 거예요. take, 취해서, it, 그것을, 그것이 뭐죠? of their half, 그, 반중의, 이, 두 개로 나눈 그 반중의 500분의 1을 지금 취했죠? 그것을 취해서, give, 주어라, it, 그것을 500분의 1을 해당, 50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unto, Eleazar the priest, 제사장 엘리자르한테 주어라는 거예요. 왜 주냐? 뭐뭐를 위해서? on heave offering, 거제를 위해서 of the Lord,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용으로 이제 줘라. 근데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번제로 드린 것을 제하고는 제사장 몫이니까 실제로는 분담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and of the children of Israel's half 그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반 말고 나머지 군중들에 대한 반에 대해서 너는 모세스죠. shall take 취해라 one portion of 50 50분의 1을 취해라.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 중에서는 500분의 1을 취했는데 나머지 지인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의 몫에서는 50분의 1을 취해라는 거예요. of the persons, 그 사람들에 대해서, of the beeves, 소에 대해서, of the asses, 나귀에 대해서, and of the flocks, 그 양떼에 대해서, all manner of beasts, 그 모든 그 가축들에 대해서, and give, 주어라, them, 그 50분의 1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unto the Levites, 제사장들 아닌 레위 사람들에게. 그럼으로써 그들이 keep 뭐뭐 하게 더 charge 그 의무를 수행하게 of the tabernacl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라. And Moses and Eleazar the priest 그 모세스와 제사장 엘리자르가 did 했습니다. as 접속사죠. the Lord 여호와께서 commanded 명령하신 모세스에게 것처럼 and the booty 그 노량물들 그 노량물들이 어떤 노량물이냐면 being at the rest 그 나머지 of the prey 그 노획물 중에 which the mean of war 그 전쟁에 참여했었던 그 사람들이 head coat 잡아온 그러니까 노익해온 그것들을 살펴보니 was 600
60만 600,000이니까 60만이죠. And 70,000 7만 and 5,000 5,000마리의 양이었다. And 3 score 이게 60이죠. And 12,000 그러니까 62만 마리의 소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노획물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쭉 이제 나올 텐데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 삼형식 문장보다 복잡한 문장을 살펴보면서 이 나머지 민숙이 마지막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